2019 충주세계 무예마스터십 6일째인 4일 한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종목 순위를 보면 한국은 4일 18시 기준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 등 22개 메달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슈 경기에서는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여 조성재 선수가 남자 도술에서 금메달을, 이하성 선수는 남자 장권에서 금메달, 서희주 선수는 여자 장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무주 선수는 크라시에서 이례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9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지난 주말 5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으며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는 세계무술공연, 국제무예연무대회, 세계무술퍼레이드, 유네스코 등재무술교류, 전국태권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전국댄스페스티벌, 뷰티페스티벌, 어린이사생대회, 목각인형 콘서트, e스포츠 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이어집니다. 2019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오는 6일까지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정보공개법 도입에 단초를 제공했던 지역답게 비교적 정보 공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577개 공공기관 대상 정보 공개 평가 결과 충청북도는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뽑혔습니다. 전국 75개 시단위 평가에서는 청주시와 충주시가, 82개 군단위 평가에서도 괴산군, 보은군, 진천군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우수 등급으로는 충청북도 교육청과 제천시, 영동군, 옥천군이 분류됐습니다. 충청북도는 4일 도청 민원인 주차장 일원에서 추석 맞이 복지 생산품 전시 판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자활센터, 시니어 클럽, 장애인 근로작업장애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정성껏 만들어낸 우수한 복지 생산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판매 품목으로는 인견의류, 천연비누, 꿀, 참기름 등 지역 특산물과 주방세제, 각종 공예품 등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는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2020학년도 수시 1차 신입생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립대는 2020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입학정원의 84.2%인 366명을 선발하며 인터넷을 통한 원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10개 전공에서 11개 전공으로 늘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관련 전기전자 핵심 기술을 교육 훈련하고 이를 의료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과를 개설했습니다. 합격자는 10월 23일 발표됩니다. 2019 충주세계 무예마스터십의 현장 소식입니다. 2019 충주세계 무예마스터십에서 대한민국 카바디 남녀 선수팀이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카바디 결승전에서 여자 선수팀이 역전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카바디 남자 선수팀 역시 금메달을 획득해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에 삼보의 명예 홍보대사 체노스쿠 로프 아슬림과 크라시의 명예 홍보대사 조비딘 코지니 야조프가 참여해 대회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슬림 홍보대사는 이번 대회에서 삼보는 20개 이상의 나라가 참가하고 우수 선수들도 많이 출전했다면서 올 11월 한국에서 치러지는 제4회 세계 삼보 선수권대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인 조정원 대회장이 충북 도민이 됐습니다. 이시종 조직위원장은 조 대회장에게 명예 도민패와 함께 조정원 대회장 얼굴이 그린 초상화를 선물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며 소중한 인연이 계속되길 희망하는 마음에 명예 도민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시 경기가 열리는 한국교통대 체육관을 비롯해 펜탁 실라시 열리는 충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교통대 체육관의 경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관중석 자리가 부족해
일부 관람객은 서서 볼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통 무예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유엔의 기본 이념인 인류 평화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 무예 경기 대회인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대회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겨루는 종합 무예 경기 대회입니다. 세계인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 무예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세계인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 무예 경기 대회인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